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로니아 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로니아 가격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지금 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저 따가 이렇게 아로니아를 따가지고 가라 그래도 딸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시골에는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넉넉히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아로니아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었습니다. 작년에 아로니아가 1kg에 5천 원, 6천 원 이랬었습니다. 실제로 1kg에 5천 원, 6천 원 하면 아로니아 그 따는 인건비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 원, 6천 원만 해도 이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근데 올해는 2, 3천 원까지 가격이 또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 3천 원 그거는 오히려 아로니아를 딸 필요가 없는 거죠. 2, 3천 원 같으면 따따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최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도저히 뭐가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만큼 아로니아가 풍작이라 그럽니다.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알도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좋다 그럽니다. 이제 굉장히 알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매실이 폭락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실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매실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5년 10년 키워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건 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청 여러분 만드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는 뭐 제가 되도록이면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쓰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이야기만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로니아가 발효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농장 하시는 분들이 아로니아를 가지고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아니면 발효 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왜 안 되는 거 아니? 아로니아 안에 있는 향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로니아는 이런 이제 나쁜 이제 세균이나 이제 미생물 이걸 죽이는 향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의 그 좋은 성분을 인터넷에서 아로니아 뭐 성분, 아로니아 효능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균력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몸에 이제 염증에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 아니니까 내 말을 여러분들이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저도 텔레비에 나오는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정말로 이게 몸에 염증 사람마다 이제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염증 물질이 끝없이 일어나죠. 우리가 햄버거를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구운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피자를 한 판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제 불량 음식 같은 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1년, 2년 먹다 보면 몸에서 끝없이 염증 물질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염증 물질들이 뭐 혈액으로 이렇게 타고 들면서 어깨에 있으면 어깨에 무슨 염증이 생기고 허리에 이제 그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면 허리에 뭐 염증이 생기고 뭐 무릎에 그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면 무릎에 뭐가 또 뭐 관절염이니 뭐니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 의해 가지고 그 음식도 이제 뭐 좋은 음식 말고 불량식품, 예, 불량식품이라고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피자, 뭐 그 뭐 통닭, 뭐 이제 구운 삼겹살 뭐 이런 게 이제 염증 물질을 좀 많이 일으킨다고 저도 텔레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먹다 보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먹다 보면 이제 몸에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삼겹살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7인분에 맥주 10병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먹는 게. 그러니까 매일 삼겹살 7인분에 맥주 10병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찌는 거는 고사하고 몸에 염증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어떨 때는 몸도 좀 가렵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먹고 그러면 막 제가 와이프 보고 뭐 덩달이 간지러 달라고 막 그러고 빨리빨리 간지러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건지르고 나면 벌겋게 되고 뭐 이제 아니 이게 아토피나 뭐 이런 거는 애들이나 생긴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불량 음식을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막 그런 게 생겨요. 와, 그래 이게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 염증들을 염증 물질들을 좀 다 한번 이렇게 줄이고 싶다. 없애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테라마이신이라든 뭐 이 항생제를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먹으려면 어서 처방 받아야 되고 병이 없는데 처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약국에 또 사가지고 항생제 계속 먹으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몸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러니까 어느 날 텔레비에서 아로니아가 좋다고 막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로니아를 1톤을 샀습니다. 1톤. 그때는 억수로 비쌀 때입니다. 이게 아로니아가 제 알기로 키로당 2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주고 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격이 되게 아로니아가 비쌌죠. 그리고 1톤을 사가지고 그 1톤이니까 막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식초로 담고 뭐 술로 담고를 하니까 이 도저히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을 만들었어요. 청. 이제 청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물이 되는 거죠. 설탕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탕에 기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가 한 10kg다. 그러면 보통 청 만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로니아 10kg에 설탕 10kg를 넣습니다. 아로니아 10kg, 설탕 10kg. 그러면 20kg 해가지고 요게 이제 20리터거든요. 20리터 병입니다. 근데 20리터 병에 설탕 10kg, 아로니아 10kg, 설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로니아 10kg 한 12kg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kg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아로니아 12kg 같으면 설탕 한 5kg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 안 넣습니다. 만약에 아로니아 10kg 같으면 설탕 한 4kg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50% 이상 설탕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장기간, 이제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설탕 비율은 더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술을 만들려고 해도, 아로니아 발효술을 만들려고 해도 설탕 비율은 줄어듭니다. 근데 오늘은 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을 담을 때는 설탕이 5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로니아 10kg에다가 설탕 만약에 50% 해가지고 5kg를 넣었다 그러면 위에 곰팡이 피고 뭐 시커멓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설탕 적게 넣으면 뒤에 막 곰팡이 피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다 버리게 되죠. 근데 왜 설탕을 적게 넣으라 하느냐?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발효 종자균, 발효를 할 때 필요한 발효를 할 때 스타트, 발효를 스타트하는 발효 종자균, 바로 유인균이라 그럽니다. 유익한 인체균.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이제 유원 프루스균. 예, 유원 프루스균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하도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아예 뭐 미리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100g에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고 이거는 150g 매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양은 한 배 반 정도 많은데 실제 가격은 한 세 배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두 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양이 한 배 반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건 한 게 18만 원. 요건 한 게 6만 원. 근데 여러분들 아로니아 청 담을 때는 6만 원짜리 하나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요 한 통 가지고 요 100g 가지고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요놈 한 병 한 병 두 병 정도 만약에 청을 담는다 그러면 실제로 3병 정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30g. 요 안에 조금 넣습니다. 30g, 여기 30g, 한 개 더 30g. 요런 식으로 해서 3병 정도 청을 여러분들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절대 안에 뭐 썩는다든지 어쩌는지 이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여러분들이 적게 넣는 대신
10kg의 설탕 5kg 미만, 많이 최대로 많이 넣어도 5kg 딱 넣는 대신 발효 종자균을 30g, 점에이입니다. 점에이. 네, 30g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넣어주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쪽에 온 거는 이거는 3년 전에 담은 청입니다. 3년 전에 담은 청인데 안에 그 알이 아직도 탱실탱실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알이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액체들, 요 청들을 뽑아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에 타가지고 음료로도 드실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발효 식초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발효 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액체 볶고 난 뒤에, 액체를 볶고 난 뒤에 이제 요 안에 알맹이가 남잖아요. 그죠? 그 알맹이를 가지고 다시 재탕, 2차로 발효 식초를 만들 수도 있고, 발효 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로니아 발효 술, 맛 정말 좋습니다. 아로니아가 맛이 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맛이 굉장히 달콤해집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뜰분 맛이 싹 없어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근데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걸 과정에서 뜰분 맛이 싹 없어지면서 굉장히 맛있는 아로니아 발효 술이 됩니다. 술까지 가는 데는 넉넉 잡아 한 6개월 정도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발효 술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6개월을 더 해야 되죠. 그러면 1년 정도, 식초까지는 1년, 술까지는 6개월 정도만 하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술 만들어가지고 뭐 팔아야지, 이렇게 팔 게 없습니다. 맛있어가지고 혼자서 홀짝홀짝 하루에 뭐 반주로 이렇게 먹다 보면 홀짝홀짝 먹다 보면 뭐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로니아 농가 어렵습니다. 저분들 어려워가지고 나무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다른 거 심어버리면 또 아로니아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아로니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로니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주시면 돼요. 한 집에서 요거 요 병에 하는데 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kg 정도, 12kg, 12kg, 24kg죠. 그럼 요 한 병 다 쓰려고 그러면 저기 한 세 병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세 병 같으면 24kg, 36kg.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40kg 정도만 여러분들이 사주면 요 병 세 개 만들어 놓으면요. 1년 내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여러분들이 3병, 후명년에 또 3병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게 내년에는 이게 전부 다 또 식초가 되죠. 그죠? 식초가 되고 그리고 발효 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묽게 또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아로니아의 좋은 그런 성분들을 여러분들은 온 가족들이 요거 한 3병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들이 1년 내내 먹어도 남습니다. 거기에 균 꼴랑 6만 원짜리 한 개 들어갑니다. 한 개. 어떤 분들은 비싸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싼 효모 뭐 이런 거 넣으려고 그러면 억수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 누룩 넣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룩이나 효모는 조금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아로니아 절대 발효 못 시킵니다. 근데 저희들 유인균은 아주 야무지고 건강하고 실하다 보니까 아로니아 발효 시킵니다. 이 안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저희들이 요 동영상 끝머리에 황사랑 박사께서 이제 그 이 미생물을 이제 현명으로 본 영상 그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로니아 한 40kg 정도 이 병 하나 이거는 그릇 가는 그릇 시장에 가면 그릇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20리터 유리병을 써야 됩니다. 유리병 주세요. 하면 요 한 개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합니다.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데는 15,000원 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중국 수입품이에요. 근데 이제 유리로 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면 물론 장독에 해도 돼요. 장독에 되는데 장독은 비싸잖아요. 그죠? 그 유리는 이거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설탕 그냥 막 일반 설탕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원당이라고 가공하지 않은 설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원당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원당을 사 원당이 더 싸요. 일반 설탕보다 가공하지 않은 설탕이 더 쌉니다. 이제 그걸로 여기를 하게 되면 발효가 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건강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요즘은 뭐 별거 있습니까?
가족들 아픈 사람 없고 건강하게 모두들 건강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밥 먹는 거야 뭐 다 삼시세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너무 바둥바둥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있는 연금까지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족들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조그만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좋으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만들면 돼요. 아로니아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만가때만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만드는 걸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 이러면 여기나 여긴가 모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제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강사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분한테 이 유인균을 구매하시고 요분한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왜냐하면 저한테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께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어느 정도라 해야지 제가 친절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화하다 보면 어떨 때 막 속 딥이 넣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그분하고 딱 통화하면 그냥 30초 만에 속이 디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다 보니까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 이제 저희들 이제 저는 요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속 보인다 그러지 말고 좋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리점이 이제 전국에 한 40몇 개가 있습니다. 40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을 연결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분한테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균 하나 팔라고 이 더운데 와가지고 여기 또 발효시 있다 보니까 또 땀이 뻘뻘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데 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아로니아가 그만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농장주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30kg라도 아니면 40kg라도 아니면 20kg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씩 사놓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거 돈값 합니다. 아로니아 돈값 합니다. 제 옛날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별명이 임신 8개월입니다. 임신 8개월. 그 임신 8개월을 먹는 거니 임신 8개월 된 것처럼 배가 이렇게 불룩했었어요. 맨날 삼겹살 7인분에다가 맥주 10병씩 먹으니까 살이 빠질 리가 없죠. 근데 이 아로니아를 이제 저희들은 발효 식초를 만들었죠.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것도 좀 묻고, 저것도 묻고, 이것도 묻고, 오만가때만 건 이제, 먹는 거는 좀 잘합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특별히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아르기나 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몸 가렵고 이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삼겹살 좀 먹고 나면 몸이 막 가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임신 8개월, 배가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발끝이 안 보였었어요. 발끝이. 근데 지금은 발끝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리고 배 없죠? 제 여기 배 없습니다. 지금 힘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배도 지금 없고, 얼굴도 제가 지금 좀 많이 탱실탱실해졌죠. 제가 올해 56입니다. 그리고 손자도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다음에 손자랑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만가때만가 좋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이래 됐겠지만 이 득택도 저는 억수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가 좋을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아르니아 하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강철 되면 또 그거 만들고 또 좀 있으면 포도 나옵니다. 포도 정말 포도주 유인균으로 포도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찹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해놓으면 집이 약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재밌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균을 구매하실 때 이 균 없으면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 강사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